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안 돌아온다고요?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이승을 떠났다고요? 불멸을 살다 드디어 필멸에 닿은 것일 뿐.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 마라. 죽음이란 그저 문 밖에 다른 세상일 뿐이니 너도 언젠가 그 문을 열게 될 거야. 삼촌, 거이마 삼촌, 나 카드 필요 없어. 이 카드 필요 없다고. 제발 돌아와 삼촌. 뭐야? 저자가 왜 저 문으로 들어와? 삼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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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화야. 삼촌, 다시 온 거야? 다시 돌아온 거야? 사랑해, 삼촌. 그래, 그래. 그래서 말인데, 카드 다시 돌려줄래? 어? 들었잖아. 왜 못 들은 척해? 삼촌, 그저 문 뒤에 새로운 세상일 뿐이야. 이왕 나선 길 흐연하게 쭉 가, 삼촌. 덕화가 삼촌 걱정을 많이 하네. 그래, 우리 걱정은 말고 너 집문서 좀 돌려줄래? 너 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한 거야? 진탁. 네. 향수 500 가방 돌려주고 올라갈래? 삼촌, 저 소녀한테 그렇게 많이 줬어? 싫어요. 안 돼요. 안 쫓아낸다면서요? 향수 가방 500 돌려달랬지. 쫓아낸다고 안 했어. 아저씨, 사랑해요. 사랑한다고요. 나도 사랑. 아저씨. 닥쳐! 사랑. 내 이동!